이번 주 광클 베스트 검색어 5위 엑소 한중일 올킬, 동방신기, 슈퍼주니어, 샤이니. 내로를 하는 대한민국 대표 아이돌들의 뒤를 잇는 그룹 엑소. 시작부터 그 스케일 남다르더니 당당히 2012 최고의 기대주로 떠올랐는데요. 지난 9일 발매한 첫 미니앨범 마마는 한중일 모든 음악 차트를 올킬, 우주돌의 위엄을 제대로 뽐냈습니다. 독점 공개합니다. 지난 22일 오후 드디어 엑소케이 멤버들을 만났는데요. 시작 전 분주히 꽃단장에 나선 멤버들. 네, 오늘 무슨 일로 오셨어요? 오늘 팬사인회하러 왔습니다. 네. 드디어 팬들과 직접 만날 시간. 애써 몸을 풀기 위해 때 아닌 안무 동작을 맞춰보는 디오와 세훈. 하지만 밀려오는 긴장감은 어쩔 수가 없는데요. 오늘 몇 번째 공연인가요? 오늘 세 번째입니다. 네 번째. 아, 네 번째입니다. 한때 비해서 오늘 어떤 것 같아요, 느낌? 오늘 다른 데에 비해서 되게 많이 오셔주는 것 같아요. 아니야. 릴렉스, 해치지 않아요. 지금껏 기다렸을 팬들을 위해 성심성의껏 사인에 임하는 멤버들. 얼마나 열심히 했으면 팔뚝에 힘줄이 다 돋을 정도인데요. 팬들의 한마디 한마디에 다정한 목소리로 응해주는 것 물론이고 가던 팬도 돌아오게 할 찬율의 이 끈질긴 아이컨택. 누님들 오늘 잠 좀 설치시겠는데요. 오늘 어땠어요? 최고였어요. 최고였어요. 네. 또 3일 연속으로 팬분들을 이렇게 직접 만나니까 기분이 너무너무 좋아요. 네. 전격 해부. 시작부터 심상찮은 이 뮤직비디오의 주인공들답게 과거 역시 남다릅니다. 데뷔 도전의 한 대형 시상식 무대에 오르는가 하면 멤버 찬열은 데뷔 전 소녀시대 일본 뮤직비디오에 출연. 야, 니들 얼굴만 우월한 줄 알았더니 과거도 우월하구나. 그런데 이 주체 못할 우월함에 이젠 초능력까지 장착했다면 믿으시겠습니까? 저희는 엑소플래닛이라는 네. 미지의 세계에서 왔는데요. 각각의 멤버가 네. 다 초능력을 한 개씩 갖고 있습니다. 찬열 씨는요? 네. 네. 불을 이용해 피닉스를 막 소환하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. 저희 리더 소호 씨는요. 네. 물을 이렇게 쓰는. 아, 물을 쓰고요? 물을, 물을 이렇게 써요. 그 능력을 갖고 있어요. 저는 네. 텔레포트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. 카이야, 너 지금 뭐라는 거냐? 형은 도통 모르겠다, 지금. 아주 그냥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월함이 줄줄 흐르는 엑소 K. 그런데 이런 그들에게도 2% 부족한 것이 있으니. 네, 엑소는 태양계 외행성을 뜻하는 엑소플래닛에서 모티브를 가져온 이름으로 미지의 세계에서 온 새로운 스타를 의미합니다. 이건 뭐 너무 정확하다 못해 마치 국어책을 읽는 듯 하는데요. 결국 발음에 너무 신경 쓰다 정작 할 말 다 못했다는 이 불편한 진실. 네, 이번 마마라는 타이틀곡 어떤 노래인지 궁금해요. 좀 소개 부탁드릴게요. 네, 이번 저희 타이틀곡 마마라는 곡은 우월한 오케스트라와 강렬한 그 네. 강렬한 네 강렬한 사운드 퍼포먼스 댄스 네, 퍼포먼스 디오야 정말 이거 뭐 우월한 인터뷰구나. 어찌됐건 이런 부분까지도 사랑하고 싶은 여섯 남자 엑소 K. 얘들아, 니들은 형이
인정한다. SBS E K-스타 죄송합니다. 네. 말할 때 이렇게 하자. 네. 나의 아이템 너의 세다. 네. 네. 가겠습니다. 네. SBS E K-스타 죄송합니다. K-스타 뉴스 죄송합니다. 세훈아 가자. SBS E K-스타 뉴스 시청자 여러분 지금까지 엑소케이였습니다. 위아 원 감사합니다.